네하. DF1024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진님, 레하, 다육하우스님, 조이룰루님, 에스마일러님,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나온다고. 1024님, 감사합니다. 이충민님, 레나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 지금 화질이 좀안 좋은가요? 잠시만요.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지? 화질이 저번보다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야. 지금은 이게 시리즈로 떨어졌나 보다. 잠깐 최근. 밑으로 내려놔 봐. 응? 움직이지 말고. 아니, 4G로 있는 데로 한번 봐봐. 거기야 더안 잡히는 거 아니야? 화질이 약간 흐려요. 잠시 버퍼링 생기긴 했어요라고. 화질이 뿌옇게 나온다고요? 지금 잠깐만요. 아레나님, 레아 반갑습니다. 김지씨님께서 우리 내나 누가 아팠다고 그래야지. 쌩쌩한 거 너무 좋네요. 지금 화질은 어떤가요? 지금도 조금 점점 나아지고 있다. 가만히 둬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딱이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레나에 달린 거야, 이거는. 이건 레나한테 달린 거야. KYS님 안녕하세요라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환자복을 입고서도 저렇게 씹고 있어요. 자, 아마 저번 라이브 때보다 레이나 컨디션이 좀더 좋아진 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님, 레나 완벽하게 회복하려면 얼마 정도 남았어요? 빨리 레나가 라마들과 같이 뛰어노는 영상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아,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오늘 그래도 보시면 저번보다도 훨씬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써니토니 TV님께서 신청자 하면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화질 고화질 변경하셔야 해요. 저희가요? 저희 이거 고화질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린 여기서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좀 사는 곳이 인터넷이 연결이 살짝 안 좋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되면 좀더 좋지 않을까. 통신회사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1024님께서 환자복 아니면 아팠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흐흐흐라고. 근데 저 환자복 의외로 또 입다 보니까 또 잘. 아 근데 저거 불편해하질 않더라고요. 저희가 걱정했는데 의외로 불편해하질 않아서 아주 잘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김지신님께서 느슨해진 나일론 환자들의 긴장감을 주는 회복력. 지금 잘 회복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은민님 안녕하세요라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 써니토니 TV님께서 시청자분들이 그러 네. 감사합니다. 오혜선님, 네하.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우리 강아지 거기 있자. 맨날 여기, 이게 뭐야? 자, 우리 저기 여기 껌이네? 저쪽 뒤에 매트를 오혜선님께서 레나야 실밥법 푸는 거 축하해라고 엄지 척 해주셨는데 레나가 실밥 풀었습니다. 저는 사실 누가 이렇게 실밥 푸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는 거였어요. 아주 이번에 공통적으로 가서 봤지. 왜몇 반을 꼬맸다 뭐 이런 표현 아, 있잖아. 그래. 어, 그래. 그거를 셀 수도 있었을까? 실밥 푸는 수를 세면? 그거 셀 생각을 못 했는데. 약간 크로스로 X로 이렇게 막돼 있었으니까 얼추 한 30바늘인가 그러면?
김지수님께서 사장님이 고양이 키우는 카페에서 방송 키니까 옆에서 자던 고양이가 신기하게 보네요라고. 그 고양이 우리 고양이도 어디 갔어? 아 저쪽에. 아니 지금 저쪽으로 이거를 화면을 돌릴 수가 없네. 지금 랄라가 지금 배를 내놓고 지금 아주 그냥 드러 누워 있는데 반대쪽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안타깝게도. 이따가 나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충민님께서 저는 레나 폭주하는 거 보고 귀여워서 보고 구독을 눌렀습니다. 그러셨구나. 레나 언제 폭주, 어떤 면에서 폭주하는 거 보셨을까? 이번에 쇼트인가? 어떤 뭐 쇼츠일까요? 영상일까요? 다육하우스님께서 옆에 있어 쓰담쓰담 칭찬해주고 싶네요. 우리 레나는 뭐 숨만 쉬어도 거의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애들. 부럽게도. 김지현 지금 돌아왔어. 자, 지금 본격 북한 방송. 버퍼링이 있거나 좀 느려지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금방 또 다시 돌아오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저번에는 인터넷이 괜찮았는데 말이죠. 근데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환을 자꾸 움직이니까 괜찮았던 부분에서 또 이게. 레나야 다리만 보여드릴 거야? 응? 오케이. 리나 레나 옷 자세히 보니까 완전 힙하네요. 크크크 미래기현님께서. 이건 거의 지금 레나가 지금 다이렉팅하는 지금 화면인데. 안 되겠다. 자 우리 레나 저쪽 우리 저기 메스로 갈까? 자 레나 고투도 맨 그래. 저쪽 조금 가자. 살짝 가자. 레나 자 고투도 맨. 이리로 가봐. 거기로 가봐. 가보자. 저쪽 yes, 가서 good girl. 거기 가서 자리 잡아보자. 아유 착해. 그렇지. Good girl 레나. 자 보자. 어떻게 되나. 김지수님 마법의 와이파이니 오늘은 방송허가 안 해주시나요 하셨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아니라 이거는 돈 내고 하는 거랍니다. 와이파이는 저희 집에서 이거를 라이브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할 때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돈을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용량을. 그거는 좀 더 인터넷이 빨라서 지금 화질 좋은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애슐리님 레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레나 그래서 실밥을 잘 뽑았고요. 저희가 실밥 뽑는 거 처음 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가위로 잘 자르시는지. 털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 사이에 또 털이 좀 자랐거든요. 많이 자라 뭐 조금 어느 정도 자랐냐면 약간 이렇게 살짝 살이 덮는 정도? 그렇게 털이 자랐는데 그 와중에서도 잘 그거를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알고 자르시는구나 했어요. 옛날에 ADSL 때 생각이 나네요. 하하. DF1024님 저희 인터넷 ADSL이에요. 저희 인터넷 저희가 라이브 못하는 이유가 저희 인터넷이 ADSL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를 못하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물론 뉴질랜드에서도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있는 곳은 ADSL입니다. 네. 아, 뉴질랜드도 네. 되게 빨라요, 인터넷. 뭐가 맞춰버렸어. 빠른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 집에서 조금 이제 인터넷 연결이 저희가 안 좋은 위치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ADSL에서 벗어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저희가 기뻐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막상 될 때까지는 된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국노부님 레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혜선님께서 건강만 하자 우리 이쁜이 언니는 일하러 가볼게라고 잠시라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선님. 다음에 또 봬요. 오늘은 그래서 레나가 실밥 뽑으러 갔을 때 저희가 거기서 그 병원에서 간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간식이 하나에 그게 무려 8불짜리예요. 8불. 8불이면 한국 돈한 6,500원? 7,000원이네. 6,500원에서 한그 7,000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간식이거든요. 덜덜 떨면서 샀어요. 그거를 줄 예정입니다. 레나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레나가 저, 뿔을 열심히 잘 씻고 있기 때문에 저거 흥미가 떨어지면 주도록 할게요. 저희 뉴젠들은 지금 저녁 9시가 다 돼가거든요. 더 늦어지기 전에 그냥 라이브를 좀 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씹는 사슴뿔은 싼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때에 따라서 모양 저희가 모양을 고르거든요. 나느나이 언니 후원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한 영양 간식 이게 뭘까? 홍합 같은 걸까요?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오혜선님께서 레마 레파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라고 감사합니다 오혜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껌을 지금 얘가 흥미를 잃었네. 오혜선님께서 딱 후원해 주시는 순간 나는 저희 아이님께서. 나는 아연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순간 저희가 지금 그러면은 간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레나, 거기서 기다려. 레나, 다운. 자, 레나. 아빠 말좀 듣자. 오.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어? 일단 기다려. 다운. 기다리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기다려봐, 나. 기다려봐.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저희 수의사님께서 다른 분께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이에 아마 좀 뭐라 그랬지? 아, 그래? 치석인 저 뭐야? 치석이 있는데 저거 씹으면 또 좋다고. 그래서 저거를 눈여겨봤다가 사왔습니다. 사슴뿔 한 종류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슴뿔은 아니고 저게 소고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소고기 말린 무슨 소고기 같은 거였나? 소고기에 말린 어느 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슴뿔이 아닙니다. 약간 육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그래. 될까나? 마르게 건조한 이렇게 응축시켜서 마르게 건조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개껌 같이 좀 오래 씹으려나? 궁금하네. 국노부님께서 후원해 준건 간식 타이밍 알아챈 레나. 아니 레나가 오늘 라이브 하려고 이렇게 딱저 뭐랄까 이런 뭐 카메라 세팅 같은 거 하고 카메라가 아니죠 이제 핸드폰 세팅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레나가 바로 반응을 한다니까요.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오연사님께서 레나야 건강해라 라고 감사합니다. 민니님께서 레나 고생했어 라고 감사해요. 김정진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게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궁금해요. 저거가 만약에 좀 오래 씹을 수 있으면 8불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런 게 저희가 주면 예전에 그 시가렛이라고 얇은 거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80센트였어요. 그래서 저렴했는데 뭐한몇 분이면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지. 현재까지는 나빠 보이잖아요. 그래도 꽤 오래 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레나는 저번에 보셨을 때보다도 훨씬 좀 기운을 차린 상태고요.
근데 아직도 예, 완전히 이제 컨디션이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놀면 쉬어줘야 되고 조금 놀면 좀 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직 100은 아니고 한80 정도로 돌아온 느낌? 그 정도 맞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봤는데 거기가 그 이제 수술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도 되게 약하기 때문에 수술을 그렇게 크게 한 곳은 약하대요. 그래서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완벽하게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언제 진짜 마음 편하게 저거 할수 있냐 했더니 완전히 좀 힐링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보통 8개월 정도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도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뭐 걸어 다니고 뭐 살짝 점프하고 살짝 뛰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김종진님께서 헐 저도 암 수술했지만 레나도 고생했어요이라고 김종진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뭐 좋은 이렇게 잘 그러게. 되셨었기를 예, 바랍니다. 진짜 예 윤피오름님 레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꽤 맛있는가 본데? 그리고 좀 오래 가는 건가 보다. 그러게. 다행히. 김정진님께서 좋은 거 많이 챙겨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좋은 거.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주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조금 건강한 식으로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간식도 오이 같은 게 요즘에 또 여기 뉴질랜드에 여름이니까 조금 더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오이 같은 거 준다든가 오이를 레나가 또 워낙 좋아해서요. 그렇게 조금 수분도 좀 있고 건강한 거 그런 거 쪽으로 주려고 해요. 아 완전히 지금 너무 좋아,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완전 새롭다. 우선 또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저 옷을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옷을 환자복을 벗겼더니 실밥을 벗고 나서 환자복을 벗겼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입혔어요. 혹시 또 몰라서. 그래서 한뭐 1, 2주 정도 이제 보면서 저건 벗기려고 하고요. 뭐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또 안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국 사는 진돗개 진인 유케이님 레아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일어나서 저희 아이들이랑 진이 아침밥 챙겨주며 보고 있어요. 하트 반가워요. 여기는 영국이에요. 거긴 몇 시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오후 저녁 9시? 밤 9시에 거의 다, 지금 5분 전입니다. 9시 5분 전. 셀레나리님, 꺄! 두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레나 무아지경이네요. 크크크. 네, 국노우님. 지금 무아지경이에요. 제가 방송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저거에, 지금 새로운 간식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저번에 실밥 뽑으러 가면서 산. 그래서 이제 목욕도 살살 뭐 시키려면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목욕은 얼마 동안 저희는 더안안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냄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가 좀 나도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목욕은 저희는 조금 자제를 시키고 웬만하면 물을 안 적시려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욕을 좀 하려고 해도 그냥 따뜻한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 부위나 뭐귀 부분 이런 데좀 이렇게 닦아주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히려 그냥 레나 잠자리를 좀 갈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나는 지금 아직은 초원에서 뛰노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무리일지 아닐지는 뭐 레나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저희가 살짝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뭐 어디 밖에 나가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잖아요, 레나가 요즘에. 아, 드님, 응, 감사합니다. 레나 간식 사주세요 하면서 하트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나, 저 8불짜리 간식 하나 더 사줘야 되겠는데요? 주님, 레나가 좋아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집에서만 저희가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러니까 저희 마당이나 이런 데 조금 왔다 갔다, 그다음에 바깥 공기, 그러니까 저희 집 밖에 외부로 나가지를 요즘 않았잖아요, 오랫동안 병원 외에는. 근데 이제 오늘하고 어제 드라이브를 좀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도 너무 이제 한 곳에 같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또좀 무리 갈까 봐 드라이브도 잘안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랑 오늘 드라이브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드라이브 갔다가 잠깐 조그만 공원에서 내려서 거기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영이님, 레아. 그래서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사실 들어왔답니다, 레나가. 막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바깥 콧바람을 쐬고 콧바람을 쐬고 들어와서 오늘 아주 행복했어요. 영국 사는 진돗개님께서 시기장애는 없죠라고 하셨는데, 예, 시기장애는 없고요. 지금은 그 병원에서 사온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말린, 말린 소고기 같은 예, 건데, 약간 육포 같은 그런 건데, 갯감 같은 개념인데, 뭔지 정확히 제가 그거를 부위는 모르겠네요. 근데 역시나 오래 갈것 같진 않다, 저거. 금방 먹겠는데? 그래서 레나는 설사 구토 이런 시기장애는 없었고, 저희는 레나가 그 대신 수술하고 왔을 때, 수술하거나 또는 뭐좀 배가 아프거나 변이 묽어질 것 같다던가 그러면은 바로 그 아이디 푸드라는 거를 저희는 이렇게 먹여주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속이 금방 좀 가라앉고, 그래서 이미 뭐 진돗개님께서는 뭘 먹는 걸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좀 위가 약해져 있거나 속이 안 좋을 것 같을 때에는 아이디 푸드를 주고 있습니다. 김혜경님, 안녕하세요. 하영이님께서 축하해 레나야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레나한테 저희가 사용하는 음식이 보통 보면은, 그래서 배야 속안 좋거나 그럴 때 먹는 아이디. 그거는 항상 집에 조금 구비를 해놓고, 캔으로 저희는 구비를 해놔요, 그거는. 그래서 뭔가 애가 좀안 좋을 것 같다 하면은 그거를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캔 하나 정도씩, 한두 개 정도씩 구비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 별식처럼 느껴지는지 그 단맛이 좀 없더라도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 푸드가 엄청 맛있나 봐요. 근데 아마 그거를 식이장애가 있다든지 속이 좀 약하다든지 그러면 아이디 푸드를 이미 많이 줘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스에 가시면은 사실 수 있죠. 한국은 요즘에 많이 춥다지, 그제? 뉴질랜드는 점점 따뜻해진 편인데, 그제? 뉴질랜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도 밝은 거 정말 너무 오랜만이지 않나요? 저녁 9시인데 지금 아직도 해가 해가 저기고. 굉장히 길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뉴질랜드는. 그만큼 한국도 해가 짧아지고 추워졌다는 얘기일 텐데, 한국의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번 뉴질랜드 여름이 굉장히 더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엄청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세레나 리님께서 엄청 추워요라고.
뭐 거의 뭐 러시아 저리 가라라는 그런 기사도 보고 막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추웠나? 왜냐면 저희가 몇년 전에 한국 갔을 때 되게 그래도 따뜻한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편하게 지내다 와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갔었었을 때 이제 화영이님께서 레나야 잘 지냈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야라고. 네, 많이 지금 좋아져서 저렇게 간식도 먹고 오늘 짧게나마 밖에 그 드라이브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국노우님께서 지금도 담요 들고 가디건 입고 있어요. 집이시죠? 집이지 집이. 집이신데 담요도 두르시고 가디건도 입고 계시는군요. 한국에 저희가 갔는데 한국은 집이 엄청 따뜻하잖아요. 아파트 같은데요, 아직.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제가 추울까봐 아주 그냥 집을 그냥 후끈후끈하게 보일러 따뜻하게 막 해놓은 켜놓고. 거예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왜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기가 약간 서늘하게, 그러니까 집이 따뜻하다는 게 한국하고의 따뜻한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공기는 그래도, 덥지 않은? 그런 느낌. 겨울에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둘이서 그래서 너무 더워서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더워. 그래서 제 동생한테 너무 더운데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안 해도 될것 같아. 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랬거든요. 이지님께서 감기 몸살이시라고. 고생 많으시네. 이지님, 이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얼른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따뜻한 걸 드시고 쉬면 좋으실 것 같네요. 주말이니까 또 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냥이들이 제 발을 따뜻하게 급자랑. 아니, 그리고 고양이들, 저는 특히 랄라가 제가 이렇게 누워있거나 그러면 제 이제 위에 올라와서 막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가슴 있는 쪽에 올라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또아리 두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핫팩. 의외로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난 별로 인기가 없는데, 어? 그러면 아주 그냥 고양이 강아지들한테 인기가 좋아. 릴리가 항상 그 다리에 가서 누워서 자잖아. 아, 그치.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레나의 모습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레나와 또 다른 애들과 이제 이런 회복에 전념하다 보니까 영상을 그렇게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레나도 이제 계속 자는 모습. 레나도 좀 거의 하루 종일 좀 자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자고 그다음에 뭐 나가서 뭐 잠깐 드라이브하고 산책해도 뭔가 영상을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라이브로 레나의 조금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자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브를 켰어요. 그래서 오늘 9시에 항상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저번에 레나 수술했었던 때처럼 라이브로 오늘 영상을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도 좋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레나의 회복이니까요라고 DEF1024님께서 감사합니다. 어찌보면 레나도 회복 중이지만 저희도 어찌보면 이제 약간 조금 좀 뭐랄까요 충전? 레나가 아팠을 때 약간 소진된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쇼츠로 저희가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에 쇼츠랑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영상 올려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쇼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일반 영상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테니까 그거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영이님께서 저번보다 더 많이 건강해 보여라고 하셨는데, 네, 훨씬 더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 그래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좀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고, 피로감을 좀 쉽게 느끼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있다가 보면 누워서 자고 있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보면 또 누워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좀 자주 느껴서, 뭔가 하거나 그러고 나서 쉽게 누워 있고, 잠시 잤다 깨고, 잠시 잤다 깨고,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니까, 휴식을 마음껏 취하는 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상을 찍는다면은 내내 자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리거나, 쇼츠로 찾아뵙고 있으니까. 변나견님께서 좀 늦었네요, 레아라고 지금이라도 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너무 좋아요라고 변나견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이들은 도대체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여. 저쪽에 있어. 다들 지금 나올 생각이 없구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라이브 했고요. 저희가 주말 동안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희 영상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불금 재밌게 보내시고 한국 춥다고 하셨으니까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레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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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전에 불효녀를 보셨습니까? 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야? 다시 해볼까요? 다시? 레나의 저런 모습? 달라고 해봐봐. 레나 줘볼래? 엄마도 줘. 그래, 엄마 레나야, 좀 엄마도 줘봐봐. 주면 안 돼? 엄마도 먹고 싶은데. 레나. 그래, 나야. 레나. 엄마도 줘. 냠냠할 거 줘. 엄마 안 잠깐 돼? 줘봐. 줘. 먹는 속도가 빨라졌어. 지금 씹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졌었지. 엄마 좀만 줘볼까? 안 돼? 레나야, 레나야, 조금만 남겨주면 안 될까? 엄마 한번 맛만 보면 안 돼? 아빠 제도전 아빠 도전해 보 엄마 좀만 줘, 좀만 줘. 지금 마음이 불편해. 마음 마음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지금. 이제 그만 장난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 굉장히 급하게 씹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영국 사는 진돗개님께서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두분다 직장이 있으시면서 촬영하시는 건가요? 언제 촬영하고 편집하시나요? 누가 하시는지 제가 요즘 공부 중이라 흐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둘다 일을 하고요. 일하지 않는 시간 그 외의 시간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제 기본적인 편집 작업이랑 촬영은 랩하고요. 그다음에 음악하고 그다음에 자막 입히는 거는 제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좀덜 걸려서 한 10시간 좀한 넘게 걸리나? 한 편당? 영상 한편 만드는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또 좀, 저희가 4K로, 4K로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 컴퓨터가 버벅거렸지, 이제 좀. 좀 되게 그 느리고 그래서 몇년 전만 해도 거의 한 16시간 정도 막 맞아. 소요가 됐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편 만드는데 한 10시간 이내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한편한 6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영상을 만드는데 한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여가 생활을 영상 만들면서 보내는 듯한 느낌이네. 그래서 영국사는 진돗개님한테 조금 그 궁금하신 게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연님께서 16시간이 비어 10시간이면 괜찮은데? 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계산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와, 엄청 이제는 줄었다. 빨라졌다.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영상 한 편이어서 그렇지. 쇼트 영상은 지금 따지지 않은 거야. 아, 지금은, 이거는 이제 쇼츠 영상 만드는 거는 치지 않은 거. 본 영상. 그냥 본 영상, 일때 그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10시간 중에서 한 1시간 정도는 그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랑 그 후처리 작업. 렌더링 하는 그 후처리 작업 그거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가 풀리셨는지. 저희 루피니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저희가 영상 3개 그치. 올렸었잖아요. 영상, 아, 2개. 두개 2개. 올리고, 화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도 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랬지. 2개 적어대고 했을 때는 그때는 거의 스물 몇 시간씩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리고 저희가 약속된 시간에 항상 하기 때문에, 일하고, 일하는 저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생활하고 일하는 시간 빼고 거의 스물 몇 시간, 네, 스무 시간에서 한 서른 시간까지 영상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둘이서. 그땐 대단했지 진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영상 만들어 놓고 나면 어쨌든 그래도 또 기억에 저희 남고 하니까 약간 앨범 같은 느낌? 그래서 옛날 영상 보고 그러면 아 저때 저랬지. 좀어 추억 돋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영상이 몇 개였더라? 500개는 좀 넘어갔지. 저희가 지금 지난 한 4년 넘게 영상이 한 500개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진짜 많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것도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루피니 분들께서 또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요번에 그 레나 힘들고 그럴 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레나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특별한 느낌이긴 해.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양이들도 키우고 이제 그동안 이제 가족들이 쭉 있었었는데 저희 반려 가족이 아픈 거를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좀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저희도 힘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맞아.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 이번에 그런 거는 크게 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루피들. 레나의 페이보릿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그 할머니도 감동하셔가지고 어쩜 그렇게 그 계속해서 너무 고맙다고, 루피니들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쩜 그러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또막 한참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레나나 저희나 진짜 이거는 복이다. 이렇게 많은 그래. 분들한테 응원을 받고, 걱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레나랜드의 어떤 그 감사함, 소중함, 루피니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네, 대한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나가 잘 이렇게 돌아오고 있으니까,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이제 기쁘고, 아,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험이 저희한테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다라는 그치. 거를 래퍼가 잘딱 집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루피니들과의 더 이렇게 돈독해지는 또 그런 계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이 딱 되는 듯한 서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남남님께서 내나 실밥 프로크나 축하해라고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세 퐁퐁님 해야.
사르님께서 레나가 엄마 아빠 옆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레나가 회복 잘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레나 가정에 늘 웃을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르님. 저희 함께 오래오래 같이 지내요. 그렇게 또 오신 이제 분들 보면 우리가 이 분들을 이렇게 다 알잖아. 어? 파임소울님께서도 레아라고 잘 오셨습니다. 공동우님께서 저희도 레나랜드 보면서 힐링하고 행복한 걸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감사합니다. 공동우님. 변나경님께서 레나가 회복을 잘해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라고. 힐링을 레나로 하고 있는 저로서 영상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변나경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루피니들 댓글 읽으면서 힐링하니까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힐링하고 기쁨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인사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쇼츠랑 그 다음에 일반 영상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다 먹었어? 정말 칼 같다 정말. 자, 레나가 다 먹었네요, 레나도. 자, 아빠 이거 카메라 둘 수가 없어, 레나 다음. 자, 그렇지. 아우 정확하게 들어온다. 어? 아유,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유, 이거 찍어야 되겠다 이거 나. 근데 되겠다. 엄마한테 좀 미안하지, 레나야. 조금 미안하지 그거. 엄마한테 그거 안 남겨줬어. 하나도 안 남겨줘. 레나가 다 먹어. 조금 미안하지. 눈치 보는데. 레나 엄마도 먹고 싶었는데 레나가 그거 다 먹으면 어떡해? 어? 약간 눈치 보네? 응, 하나도 안 남겨주고. 그 목마르지. 물 마시러 간다. 그래, 물 마시고 와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사랑해주시고 항상 어떻게 보면 저희 잔잔한 그런 일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나는 지금 물 마시러 갔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쇼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레나야. 레나, 너 마지막에 좀 잠깐만. 들어올래? 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레나 여기 레나. 잠깐만 와봐. 그래. 손. 안녕. 잘하네. 안녕, 루피니들. 자, 레나 터치. 그렇지. 레나 이 다른 쪽 손도 좀 봐. 다른 손도 줘봐. 그래. 그래, 저희 그럼 가볼게요.